안녕하십니까. 2020년 5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인데 라임 자산 운용 김봉현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꼬리가 잡혔다.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건 뭐냐면 제가 왜 꼬리라는 표현을 썼냐면 맞춤 양복을 K의원 민주당 소속의 K의원이 선물을 받았다.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실질적 돈 주인이라는 사람이 김봉현이고 얼마 전에 체포가 됐습니다.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4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선거 때죠. 그 당시에 그 한 1700여 명한테 피해를 준 850억 원대 피해를 준 그런 KFM 파트너스 이게 이제 유사 수신 사건입니다. 유사 수신 그러니까 수신 업무 은행 수신 업무 뭐 일단 금융 관련한 그 뭐 사기 사건 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라임 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잠적을 해버려서 이 사람도 최근에 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라임 자산운용의 피해자들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그 오너 실질적인 전주 그러니까 돈 주인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그 김봉현 전 회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여권 사람들 이 사람들과 굉장히 친했다. 그러면 결국 라임 자산 운용에 뒤를 봐준 사람 그리고 김봉현 전 회장이 이 표면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나지 않는데 역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것이 바로 정치권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이거였는데 그 일단이 드러났다. 조그만 조각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인 김봉현 씨가 2016년에 그 사실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당시 2016년 4월이겠죠 광주 MBC 간부를 지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이모 씨라는 사람과 김봉현 전 회장 간에는 그 굉장히 친밀한 그 집안 간의 관계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모 씨하고 같이 이 이모 씨가 이제 그 스타 모빌리티 대표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 K의원의 선거 사무실에 갔죠. 그래서 그 거기 가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. 대화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K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. 여기에서 당선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재단사를 보내서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. 지금 이런 게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. 근데 맞춤 양복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 그 뭐 그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 한 뭐 맞춤 양복이라면 보통 한 100만 원 내지 100만 원 남짓 정도 되는 겁니다. 뭐 100만 원 남짓 정도 되는 거 뭐 선물 받을 수 있죠. 그런데 자,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그날 소개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. 이 MBC 간부 출신인 이모 씨한테서 김봉현 회장이 이 국회의원을 소개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. 근데 소개받고 나서 당선되니까 곧바로 양복을 선물 받았다. 이건 좀 뭔가 석연치 않죠. 이런 부분에서 제가 꼬리가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난 거는 인정을 합니다. 그런데 20대 임기 내내 연락 한 번 없었다.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. 글쎄요. 뭐 그거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맞춤 양복 한 벌이라는 것이 과연 선물이라는 거의 범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. 그리고 대가성이 없느냐. 그러면 맞춤 양복만 받았느냐. 우리가 정치권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정치권 취재를 저희도 많이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자기 사무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원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 후원금이 합법적인 후원금이기도 하고 불법적인 후원금이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후원금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와서 그 사람한테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한테 사무실에서 전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이 사건도 혹시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충분히 그럴 시간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거 사무소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과연 맞춤 양복만 선물 받았겠느냐 하는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꼬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.
자,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2016년 4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. 그런데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 그 해에 불거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되고 뭐 이리저리 그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이 김봉현 씨는 2017년 1월 달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. 기소를 안 합니다. 뭐 기소유예도 아니고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라임 자산 운용 김봉현 전 회장의 그 어떤 실질적인 전주로서의 역할, 이걸 사실상 숨겨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김봉현 씨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누구냐? 과연 2017년 1월 달이면 박근혜 정부 때이고 그 이후에 김봉현 전 회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, 드러나지 않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,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차례 정관계 로비 의혹 이런 얘기가 불거졌을 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름이 들먹였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,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5,500만 원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금감원의 그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한 어떤 문서를 빼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할을 해가면서 금융감독원의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빼서 김봉현 전 회장한테 준 혐의,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5,500만 원 받은 혐의, 이걸로 현재 그 사법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, 그 다음에 이종필 라임 자산 운용 전 부사장, 이 사람도 구속이 됐다고 했죠.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봉현 전 회장은 억울하다고 한다,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억울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김봉현 전 회장은 아니 나는 정말 깃털에 불과하다, 몸통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럼 그 몸통이 정말 있느냐, 그게 누구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. 그래서 이제 시사저널에 보니까 이 뭐 몸통이라고 하기는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부산 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상호 씨 있습니다. 이상호. 그 이상호 씨와 또 김봉현 전 회장이 잘 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상호 씨에 대한 그 이상호 씨 코멘트도 나오더라고요. 자기는 뭐 한두 번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호 씨가 과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배후 인물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냐, 이것도 만난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한두 번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랬기 때문에 그 한두 번 만난 속 사정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당연히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고요. 그 다음에 뭐 광주 이쪽 일대에서 또 이름들이 이리저리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전직 고위 법조인인 사람, 이 사람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고요. 왜냐면 이런 사람들과 김봉현 전 회장이 만약 친하다면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2017년 1월 달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징역형, 이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그 전현직 임직원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징역 4년 내지 6년, 그러니까 KFM 파트너스라고 하는 데에서 그 850억 원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그 이 관련한 회사 임원들이 대개 징역 4년에서 6년 정도를 지금 받았는데,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. 물론 이 회사 임원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실질적 전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빠져서 기소조차 안 됐을까? 이런데 혹시 전직 고위 법조인 이런 사람들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관련해서 나오는 관측입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?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,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전직 의원, 이런 사람들 이름도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대부분 그 광주 광역시와 관련해서 그 광역시, 그러니까 중앙정계 무대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광주 광역시에 이름이 있는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, 전직 고위 법조인,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광주 광역시 일대에서는 퍼지고 있다.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특히 또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의 배후 인물이냐,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4년 전에 맞춤 양복을 선물 받았던
그 K의원까지는 지금 간 것으로 보이는데, 자, 이 K의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로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고, 그러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인 김모 씨라는 사람 말고서 또 배후가 있는지,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김봉현 전 회장은 깃털에 불과하고 정말 몸통이 따로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이 라임 자산 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다. 그런데 지금까지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권이나 검찰 주변에서 주목하고 아 이것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여권 내에, 지금 여권 내에, 여권 내에 있는 아주 광범위한 로비 의혹, 그리고 배후 의혹, 이런 소문이다. 근데 이 소문의 진위 여부와 진상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부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,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뭐 정말 이건 전 뭐 깃털이라고 봅니다만은, 그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 중에 그 한 분이, 광주광역시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맞춤 양복 선물을 받은 그 조그만 꼬리가 잡혔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